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등 세 개의 미진수가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지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되 여러 국토의 바다가 가지가지 차별이 가지가지 장엄 가지가지로 세계가 머물러서 특수한 원양이 함께 아름다워서 세계가 다 좋은 이쪽으로 다 되었어요. 진선미로 된 세계들은 다 불보살의 장엄된 세계고 진선미가 다 못된 세계들이 우리 중생들이 사는 지금 기구망측한 그런 세계죠. 그래도 우리 중생 세계도 좋대요. 산이 높고 바다는 깊고 막 평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거 지구도 하나 최걸작품이라요. 지구를 전체를 다 한눈으로 못 봐도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하면은 종합해 보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시방에 두루하니 그대들은 모두 응당 함께 관찰할지어다. 그 모양이 혹은 둥글고 혹은 모나기도 하고 혹은 세목걸이 삼류입니다. 동서남 세 가지 혹은 다시 삼류도 되기도 하고 파루가 되기도 하고 팔각이죠. 팔각은 파루지요. 많이 이은 모양과 같기도 하고 연꽃 모양과 같은 등이 다이 업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업력과 불보살의 광대 업력에 의해서 하여금 달리던 것이며 혹은 청정한 불꽃으로 장엄함이 있고 진금 순금으로 관찰하여 수승하고 좋은 것이 있어서 수호라고 할 때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원칙은 이렇게 써야 되지요. 수호. 이렇게도 되기는 되어요. 수승하다. 특수하단 말이죠. 조로 자. 이렇게 쓰면 아름다울 숫자지요. 수호가 많아서 문달이 다투어 열려가지고 막힘이 없으니 문이 활짝 열려서 여름철에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누각이 좋죠. 영남루처럼. 이것은 업이 광대하여 뜻이 잡됨이 없는 것에 순수한 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가 된 것이라. 차례의 무변한 차별장이 비유컨대 구름이 분포해서 허공에 있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허공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허공 속에 모두 둥둥 떠 있어가지고 보배 바퀴가 땅을 태워서 묘하게 장엄하던 어떤 때 재수가 좋은 나라 비행기 타고 가보면은 구름이 묘하게 잘 생길 때 있죠. 그건 금강산보다 금강산은 제일 가라고 그래요. 기기묘묘하게 구름이 잘 것이 이제 만학천봉 아주 참 기기묘묘하게 솜 타는 것처럼 생길 때가 있죠. 그걸 보고 내가 세계 성취품 세계 성취품이 저런 행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은밀을 한번 해봤어요.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오전에 가야 그런 게 있어요. 오전에 어떤 햇빛하고 구름하고 해서 구름 위에 갈 때 보면 그렇게 묘하게 보일 때 있어요. 그것도 어찌다 그렇지 항상 그러는 게 아닌데요. 보배 바퀴가 땅을 분포하여 묘하게 장엄했거든 여러 부처님의 광명이 그 가운데 비추며 일체 국토 마음의 분별로서 가지가지 광명이 비추어서 나타나니 부처님이 그와 같은 세계 바다 가운데서 각각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혹은 잡념이 있기도 하고 혹은 청정함이 있기도 하여 잡념은 애토고 더러운 세계죠. 청정은 정토지요. 정토와 애토가 있어가지고
도를 받고 낙을 받는 것이 각각 차별하니 정토에서는 낙을 받고 극락세계처럼 애토에서는 지옥 같은 사바세계처럼 고통을 받는 게 각각 차별하니 이것은 다 업력의 바다의 부사일을 말미암음이라. 업회로 말미암아 부사이라 해도 되고 업회 부사이로 말미암아요. 그것도 참 불가사이요. 어떻게 세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호락을 받는 것도 다른지 모든 유전법이 항상 그와 같아 재행이 무상 시생멸법이 그건 다 항상 그와 같으며 하나의 털구멍 안에 생각하기 어려운 세계가 털구멍 속에도 세계가 무수하게 있잖아요. 장자 남학경에는 달팽이 뿌리 위에 세계가 두 나라가 있다고 나오죠. 허망한 말 같은 거죠. 달팽이 뿌리 위에 와각 위에 만국과 족국이 있는데 그래서 불억 와각의 쟁환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문구가 있죠. 달팽이 왔자 와각에서 허명을 다투지 말라. 인간은 그 부귀 영달 명예도 다 달팽이 뿌리의 허명이다. 그건 근거가 없고 허망한 존재로 허명이 와각과 같은 그런 허명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왜 했냐면은 장자 남학경은 도교 경전인데 도교 경전에는 묘사를 할 때 달팽이 뿌리 위에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털구멍 가운데 불경에서는 털구멍 가운데 세계가 무수한 세계가 있다 하니 털구멍이 달팽이 뿔보다 더 작은 데거든. 달팽이 뿌리 위에서 만국과 촉국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 날마다 전쟁을 해요. 날마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하여 그 사람 죽은 시체가 수만이요. 복시란 말은 그 시체가 죽어서 엎드려진 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낙동강아 뭐 흘러가라 뭐 6.25 때 한참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때 낙동강에서 시체 아마 수백 구 수천 구 수만 구 아마 찔었댔을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와 같이 달팽이 뿌리 위에서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사람 죽은 것이 수만 명이라니 그것도 참 풍도 되게 쳤죠. 그다 되면 불경은 점잖하게 더더 그보다 더하죠. 털구멍 안에 세계가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일미진중 함시바이니까 작은 먼지 속에도 세계가 수도 없이 있잖아요.
이긴 수와 같이 가지가지로 머무르거든. 머무를 주자 저 한자는 빠졌네요. 머무를 주자 인변이 빠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죠. 인변이 주인 주자 옆에다가 주지라고 할 때 그 어떤 분은 절에 자주 와서 지주스님이 누구냐고 주지를 지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하니까 땅주인이 지주인데 주지스님을 지주. 옛날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옛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종영록에 보면은 종영스님이 그저 주지 명명사 주지인데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죠. 주지스님.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지주스님이라고 그래요. 지주스님. 가지가지로 머물러 있거든. 낱낱 세계마다 변조존이 있어서, 모두 변조존이 있어서. 변조존은 부처님이라요. 광명변조. 비로자 하나를 광명변조라고 하죠. 광명이 변조하다. 비로자 하나 부처님이 계셔서 여러 중의 가운데 있어서 묘한 법을 선포하시며, 묘법 연화경 같은 그런 법문을 선포하시며, 낱낱 일미진 가운데 대소 큰 세계 작은 세계, 대소 세계가 가지가지로 차별해서 진수와 같아서 평탄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각각 같이 앉거든. 부처님이 모두 가서 법륜을 굴리시며, 그 세계에 부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신다면, 일체 티끌 가운데 나타난 바 세계가 다 이 본원의 친통력이라. 비로자라 본래의 소원과 친통력에 의해서 세계가 나타났다면, 그런데 그 세계의 중생의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로 달리 나타나서 허공 가운데 모든 능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세계가 허공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참 허공은 또 어떻게 있는지 묘하지요. 끝도 없이 빈 세계가.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허공에서 또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의 몸을 하나 갖고 보니까 몸속에 지극히 작은 존재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작으니까. 어른이 되면 좀 나은데 소견 좀 튀인 그 철이 난 어른은 좀 그렇게 작게 안 보는데, 어린애 되면 더 작게 보죠. 자기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지극히 광대 무변한 마음자리를 자기 육척도 못 되는 육척지구에다 있는 걸로 생각해 버리죠. 광대심이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대한 마음이 지극히 작은 육척구 안에 여러 말은 안 쓰고 이것만 쓰지요. 광대한 마음이 지극히 작은 육척 몸속에 있다고 느껴서 소심으로 둔갑했으니, 적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 소심 중생이죠. 보살이 되어야 대심 중생이죠. 소심 중생이 되어버렸을 때 그냥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보고, 중생들은 소심 중생이라고 합니다. 보살만은 대심 중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몸속에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체 본위로 쾌락주의로 향락 본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한번 착각이 그렇게 되니까, 착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착각대로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요즘에 것이 이제 열차 모두 기관사들 자기들 데모하고 파업하니까 나만 지금 손해 본다고 열차 타고 다니려니까 불편하거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요? 밥통 떨어지면 뭐가 좋고 우리나라 물자 수송을 못하면 뭐가 좋고 서로 간의 것이 이제 그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 한번 착각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직장에서 밥통이 떨어져도 안 나간다 하고 딱 버티거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밥통만 떨어지면 뭐할 거이고. 그것도 한번 착각이 이렇게 되면은 걸쑥할 수 없는 거죠. 자업자득이지 뭐. 국가에서 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어떻게 좀잘 못하고. 허공 가운데 다 능히 지으며 일체 국토 있는 바 티끌이 낱낱 티끌 가운데 부처님이 다 들어가서 모두 중생을 위하여 신변을 일으키니 비로자나 법이 그와 같다. 부처님이 하필이면 티끌 속에 들어가요. 지금 작은 속에 먼지 구덩이 속에 오타각세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사실은 이 세계가 다 먼지 구덩이 속이라 부처님이 보기에는 우리 중생 세계는 좋게 본다고 하도 부처님은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이 세계를 좋게 보면 한없이 좋고 또 먼지구덩이 속으로 보면 먼지구덩이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지극히 작은 속에 더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신변을 일으키시니 비로자나의 법이 그와 같다. 원래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중생들은 큰 세계는 어마어마하다고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고 작은 세계는 아주 지극히 비좁고 가장 협소해서 몸을 둘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본래의 세계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보살은 그런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걸림없이 대소 광협에 걸림없이 그게 시편문호돌이죠. 열 가지 시편돌이.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응당 세계해가 가지가지 체성이 있음을 알 것이니 네 번째인가 이제 몇 번째인가 세계가 이루어진 자체요 이른바 혹은 일체 보장음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보 종종장음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보광명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가지가지 빛깔 광명으로 자체가 돼. 광명세계가 제일 많죠. 금광하고. 흙과 모래 돌은 저 밑에 가면 총론으로 조금 나옵니다. 여기는 불보살 장엄 자체를 주로 논한 거요. 저 밑에 제일 총론의 결론에 보면은 세계가 뭐 모래와 돌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저 밑에 보면은. 혹은 가히 파괴할 수 없는 금강으로 자체가 되기도 했으며 금강으로 지옥 같은 것은 지옥도 금강 철유산 금강이고 부처님은 그 세계도 금강이고 부처님은 그 세계 금강하고 지옥의 철유산 금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혹은 부처님은 역지로서 힘으로 가지한 가지가 가피죠. 부처님은 가피력으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피력에 의한 세계를 말한 거죠. 혹은 요보상으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부처님은 변화로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일만이 윤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태양계 같은 거죠. 혹은 극히 미세한 보석으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일체 보렴으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보렴은 빛으로 된 세계입니다. 빛으로 된 세계가 있고 소리로 된 세계가 있고 먼지로 된 세계가 있고 흙으로 된 세계가 있고 세계도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겨우 흙과 땅 같은 걸로 되었다고 보지만은 가지가지로 되어 있어요. 혹은 가지가지 향으로 색성 향미촉법이 다 세계 아닌 것 없잖아요.
색성 향미 촉법 육진세계 가지가지 향으로 세계하는 체가 되기도 하며 향적세계는 향만 가지고 설법하고 그런 냄새도 향만 피우면 저절로 다 깨달아 들어가잖아요. 향적세계나 중향세계나 유마경에 나오죠. 혹은 일체 보화관으로 자체가 되기도 하며 보살의 그 관으로 세계하던 것 혹은 일체 보영상, 보배 영상으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일체 장엄의 시연한 바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일념심에 널리 친하는 경계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보살의 형보로서 자체가 되기도 하며 혹은 보화애로서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꽃수술 예자입니다. 꽃 속에 수술이 있죠. 수염같이 있는 거. 혹은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느냐. 광엄천 같은 데도 그런 것도 아니요. 광과 음으로만 되었다 해서 광엄천이죠.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치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사대. 혹은 어떤 세계는 묘한 보석으로 합성한 바라. 견고하여 가히 파괴할 수가 없어서 보배 연꽃에 안주하기도 하며. 혹은 이 청정한 광명이여 출생함을 그 세계의 출생을 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체 광명으로 장엄하여 허공에 의지하여 주하기도 하며. 밤에도 여기 지구상 보면은 어두워도 저 위에 올라오면 훤합니다. 예? 캄캄한 밤에도. 그래, 그건 빛의장엄이죠. 혹은 청정한 광명으로 자체가 되고 다시 광명의 의지에 머물러서 빛나는 광명의 구름으로서 엄식이 가거든. 이거는 불보살 장엄세계를 주로 많이 논했죠. 그래서 광명이 제일 많이 나오죠. 보살이 함께 놀고 거처하는 바며 거처하며 혹은 어떤 세계는 원력으로부터 따옵니다. 극락세계 같은 것은 아미타불 48대원의 원력으로 생긴 거예요. 마치 영상과 같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 세계는 귀신들도 그 세계를 하나 형성해서 우리 보기에는 육체가 없는데 귀신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도 몸이 있거든. 육체가. 그것도 참 묘하죠. 어떤 귀신 세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영의 세계, 영계라는 게 또 있어요. 영계가 있는 것이 내가 왜 영계를 여기서 말을 하냐면 영상과 같은 거예요. 영상이라 그림자 그 메아리 같이 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귀신들 귀신 세계야. 그림자 마음을 그림자로 업으로 귀신은 그 몸을 받는 거예요. 살아서는 정신이 있고 또 귀신은 업이 있으면 죽어서는 그 정신이 귀신 되는 거지요. 업이 다르면. 그러나 귀신 세계가 좋은 게 아니요. 유교에서는 사람 죽으면 다 귀신 되는 줄 알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유교의 그 예법은 제사 지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잖아요. 사람 죽으면 다 귀신 되는 줄 알아요. 요새 유교에서는.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다 귀신 되는 것은 아니죠. 천당에도 갈 수도 있고 인간에 갈 수도 있고 귀신 되기도 하고 극락세계 가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안 가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호요죠. 연나대왕 호요라요. 그런 저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도 닦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오말 받으려면 받고 받지 않으려면 안 받고 신선도 그렇고 신선만 되어도 연나국에서 그것이 누적되어 버려요. 호적에 빠져버려요. 빠져야 되죠. 향방불명으로 다 기록되었어요. 도 닦은 사람이나 친선들이나 연나의 창부에 향방불명으로 그냥 처리를 그렇게 해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종적이 묘연해요. 그렇게 돼야 돼. 그가 적게 있으면 그 끌려가면 안 좋아요. 연나에 끌려가면 그 검찰청에 간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혹은 어떤 세계는 만의로 아니 취소를 불가득이며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히 얻을 수가 없으며 혹 어떤 세계는 만의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일장 광명을 널리 놓아서 구수로 바퀴로서 땅을 장엄하던 태양 광명같이 보살이 거기에 꽉 충만하며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 이루어서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덮어서 온갖 보석의 광명이 특수하고 미묘하니 순묘하니 그것은 다 업으로 말미암아 소득한 것이며 혹은 묘상으로부터 생겨서 온갖 상으로 땅을 장엄하여 관과 같이 함께 지대하니 보살의 관이고 보관의 세계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혹은 마음바다로 붙어서 나와가지고 마음의 견해에 따라서 머무르니 이런 것은 무색계 같은 것도 다 마음바다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 그러니까 요도 같은 건 요도도 이상한 요도가 있죠. 마음을 잘못 닦으면 요도가 되죠. 요도만 모인 세계가 있어요. 그 사는 세계. 기독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사는 사람이 있고 불교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런 세계가 되기도 하고 관과 같이 처소가 없어서 일체가 다 분별이란 말이야. 마음의 분별에 따라서 세계가 다 이루어진 거죠. 혹은 부처님은 광명으로서 만의의 광명이 자체가 되었거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친통을 일으키시며 친통력을 친통의 힘을 일으키시며 혹은 보현보살이 여러 세계를 변화로 나타나서 나타내시니 원력으로 다 장엄한 바라 일체가 다 수묘하고 수승하고 미묘하도다 수묘하도다 끝까지입니다. 그만할까요?